예, 차이나 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중국 100주년 행사이기부터 하겠습니다. 공산당 창당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미리 많이 얘기해가지고요. 네, 어쨌든 행사가 어제 있었고요. 여러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조금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기 때문에 지금 네.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 중국 노래 중요한 노래 중에 이제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네. 그 제목처럼 이제 지금 중국 분위기가 뭐 축제 분위기죠. 예, 그래서 뭐 공산 100주년 역사 전시관도 지금 오픈되고 각 지방별로 세미나라든지 뭐 대외 선전 활동, 대형 공연 이거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좀 볼 때 그 이제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을 괴롭히면 반드시 네. 예. 머리 터진다. 뭐 이런 네. 뭐 머리 깨지는데 이 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제 그런 아젠다만 딱 뽑아서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 말을 왜 했느냐 네. 그 배경을 맨날... 좀 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1시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전체 내용을 저도 다 들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대항을 하겠다, 개방을 하겠다, 뭐 협력과 공생하겠다, 평화 발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압박을 한다든가 괴롭힌다면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근데 언론은 자극적인 걸 앞에 뽑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게 이제 대내적인 고민이 지금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지금 올해가 창당 이제 100주년인데 이게 중국이 인민들한테 약속한 이제 샤오캉사회의 가장 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빈곤 퇴치라든가 그다음 농촌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대내적인 이슈에서 이 시진핑 3년임의 아젠다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더 다잡기 위한 하나의 그 아젠다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미중 간의 패권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한테는 더 좋은 기회로 갔죠. 그 좋은 기회로 갔는데 이게 대내적인 이슈에서 만약에 아까 제가 우리가 말한 3대 격차, 동서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중국 농촌 인구가 한 5억 4천만 명 정도 되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빈곤 퇴치 문제가 아직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지금 이렇게 결집시켜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프로파간다라는 측면에서 선동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고민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그 이면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당연히 오늘 교수님과 우리가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짚어야죠. 그 이면의 내용들 언론에서 자극적인 거 말고 내용을 짚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산당 창당 이 공산당이라는 개념 그런 용어를 계속 쓰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좀 체크해야 될 키워드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아까 대내적인 네. 이슈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있어서의 중국의 두 가지 고민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야 고민이 기쁜 축제의 분위기지만 그 이면 공산당 9,500만 명의 그 어떤 고민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어가 봤을 때 제가 이런 네. 부분에서 제가 칼럼도 쓰고 했었던 것 같은데 대내적인 고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빈곤 퇴치 농촌 문제.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저한테도 이제 여러 중국 지방에서 하는 세미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키노트 스피커의 역할을 발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농촌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나눠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방의 100주년의 행사의 키워드가 빈곤 퇴치와 농촌 아젠다로 지금 두 개로 지금 정리가 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내적인 부분, 공산당이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지금 자료도 보고 계신데요. 약속행 3단계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단계가 원바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초적인 이제 의식주 해결. 이걸 이제 뭐 이미 해결되었죠. 예, 이제 우리가 덩샤오핑 해서
넘어오면서 이제 이미 해결됐던 부분들이고 2단계가 지금 샤오캉인데 여러분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신데 이게 지금 올해가 원년이고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금 3단계 따통 이게 이제 선진 복지국가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을 초월해서 지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속이 안 되면 이게 이제 공산당의 리더십 즉 실업률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가 바로 실업률인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분위기를 지금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3단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그 대외적인 고민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외적인 고민이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 미국만 중국을 견제를 하고 뭐 이게 뭐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은 똘똘 뭉칠 건데 걱정은 뭐냐면 미국 중심이 제3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커져나갔을 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의 좀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럼 이거는 3연임으로 가기 위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코 속내는 편치 않다. 즉 공산당이 이제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것을 타키투스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경계할 거고 아마도 이제 공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정치를 하고 공자 군왕을 그러니까 통치를 하기 위할 때 군사 식량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한데 그중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라는 거 지금 군사개혁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이게 식량이란 결국 경제거든요.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신뢰. 그러니까 13억 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이슈 그다음에 대외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이번 100주년 창당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 기쁨도 있지만 이런 고민들이 같이 교차하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국 증시, 주식 또 관심 종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 팁 시간인데요. 예, 오늘 주제 확인할까요?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주요 시장들의 그 지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고요. 홍콩 증시 휴장일 이해하게 지난주 우리 한번 지난주는 본토했죠. 했고 오늘 홍콩 증시. 예. 오늘은 홍콩 증시 휴장일이군요. 예. 네. 예, 지난주는 저희가 본토 증시 이야기 네. 휴장일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홍콩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본토와 홍콩 증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휴일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분류해서 설명을 예. 드리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본토 증시 한번 쭉 한번 훑었기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는 언급을 안 하고 홍콩 증시만이 휴장하는 날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쭉 이제 정리를 해 드렸는데 2021년 올해 기준으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원단이라든가 춘절, 뭐 청명절, 노동절 이것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날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노동절, 중추절, 국경절 그러니까 휴장은 하는데 본토 정시 휴장일과 홍콩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강통이나 후강통이나 하실 때 그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게 있죠. 본토와.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뭐 이제 굿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굿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홍콩이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뭐 4월 2일 같은 경우 굿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성스러운 금요일, 부활절 직전 금요일입니다. 네. 이거 당연히 이제 휴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트 먼데이,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영국이나 영국 영향을 받았으니까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거죠. 경우 예. 그렇죠. 지금 공휴일이죠. 석가탄신을 휴장합니다. 석가탄신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콩 행정구 이제 설립된 그러니까 중국에 반환된 7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이 이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지만 중국 홍콩 입장에서는 또 반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 올해가 7월 1일 목요일인데 또 휴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앙절이라는 게 있고 중앙절 크리스마스 제가 중앙절에 대해서는 하나만 본토에서는 증시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장일이 아니기 때문에 홍콩에서만 여기 이제 휴장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앙절이라는 게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력 9월 9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 달과 날짜가 같은 날을 중일 명절로 하나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3월 3일 그 삼진날이라고 그러고 뭐 5월 5일 단오날 10월 10일 네. 7월 7일이 이제 칠성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절인데 이게 중국의 전통 명절입니다. 홍콩은 이날 이제 휴장을 하고 매우 의미 있는 전통 명절이다. 이때 이제 뭐 국화차를 마신다든가 국화주를 마시거나 혹은 이 중앙절 떡을 먹는 습관. 뭐 그래서 뭐 이날을 뭐 국화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가 사진 하나 뭐 간단히 갖고 왔는데 국화차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 중앙절
예를 기념하기 위한 떡을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에서 매우 큰 하나의 전통 명절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고요. 중국 본토에서는 이 총양제, 중양절이 노인의 날이라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9일은 그 어른 존경의 날, 뭐 그다음에 경로 우대의 날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네. 중국에서 뭐 소비 매체 뭐 플랫폼들이 9월의 중양절에는 이 우리가 막 이 실버 산업, 실버 제품들을 할인 판매하는 하나의 또 쇼핑 페스티벌로도 활용이 되는 해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중국 본토 휴장일에 이어서 오늘은 홍콩 거래소의 휴장일 봤습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요. 확실히 이제 영국 영화에 100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든지 그렇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24일부터 27일 이렇게 며칠 오는데 중국 본토는 하죠. 그렇죠. 예, 본토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홍콩은 휴장입니다. 확실히 좀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 네. 꼭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성광도 후광하실 때 그러게요. 시간 타임을 이게 잘 못 맞추시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네. 홍콩만의 특이한 또 휴장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드렸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이제 중국 우리가 주목해볼 기업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또 우리가 얘기할 것인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다은 앵커 부탁합니다.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벽수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써 있듯이 오수 처리의 절대 강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시장 전체에서 이 벽수원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수 처리 말고도 뭐 하수 처리, 정수기 처리 등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벽수원 전체 매출의 70% 정도가 오수 처리 쪽으로 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환경 규제 정책으로 앞으로 점점 더 성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벽수원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조 2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출은 3천억 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벽수원 지주회사의 순이익률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KG ETS 확인해보고 가시죠. 시가총액 8,6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역대 최대 실적이 기록된다는 소식 속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1년 동안 주가 수익률 500%를 돌파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아바리칸 워터웍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32조 정도 나타나고요. 매출 1조 67억 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은 앵커가 소개해 주신 기업을 또 교수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 중국 기업 어렵습니다. 네, 벽수원은 또 뭡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또 오늘도 네. 질문하실 것 같아서 네. 저 로고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네. 또 이 시간은 가장 쉬운 주식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부터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벽수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벽수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발음을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네,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게 비수이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벽수원이라는 게 지금 뜻을 보시면 이 푸를 벽자입니다. 그다음 물수자의 근원 근자죠. 네, 영어는 뭐, 오리지널 워터. 네, 딱 보면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푸른 물의 근원이다라는 뜻의 해사명이고요. 네. 이게 이제 이 흔히들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데 홍콩 상장돼 있는 기업 중 중국 부동산 유명한 개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벽겨원이라는 벽계원이라는 회사가 또 예. 있습니다. 비슷하죠. 많이 혼동스러워하십니다. 벽수원과 벽계원. 그래서 중국의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하는데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벽수원은 물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처리에 관련된 절대 강자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후방, 그러니까 수처리 관련해서 뭐 전후방 사물 전부 다 토탈로 하는 기업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업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흔히들 중국에서 이제 해귀파라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만든 회사. 2001년도에 이제 유학 갔던 유학파들이 들어온 해귀파들이 베이징의 실리콘밸리 중간촌에서 창업을 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2010년도 선전에 상장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준비하면서 이제 매수 기회가 아닐까. 사실 이 5년 전만 해도 아까 시총 보시면 4조 조금 넘는다고 나오잖아요. 네. 한 5년 전만 해도 시조가 한 10조 같습니다. 어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의미가
좀 지금 여러 좀 시기 타임으로 매수를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1분기 재무제표 좀 보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년 동기에서 한 18%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운앵커님 하셨다시피 지주회사 전체 부분에서의 순이익이 좀 감소를 했고요. 최근 1년, 뭐 그전 2018, 19년부터 좀 계속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작년 말부터 조금 좋은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체크포인트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전반적 오수처리, 그다음에 해수 담화, 그다음에 또 정수기 사업까지도 예. 같이 하는 전반적인 수처리 기업의 중국에서는 1등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그 기업에서 한번 하나하나 벗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 기업에 이 기업에 직접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를 알아야 되거든요. 중국은 뭐 G2 국가고요. 국내에도 이제 국내에는 이제 주로 환경 기업, 폐기물 처리 업체 이런 게 상장이 돼 있고 관심을 많이 끌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처리, 국내는 수처리와 관련된 업체는 이렇게 딱 상장된 업체는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렇죠. 물은 어때요? 중국은 그러니까 뭐 이런 치수하고는 좀 다른 건데 이 중국 사람들도 물 대부분 사 먹겠죠. 네. 네, 물에 대한 뭐 중요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져가는 추세인가요? 네, 네, 네. 일단 중국이 네. 물이 안 좋다라는 것은 오염이 많이 됐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이 오염돼 대표적인 국가죠. 그래서 뭐 특히 뭐 이 북방 지역, 뭐 베이징 제가 유학이나 혹은 네. 주재원생을 근무할 때도 그 아예 물을 수돗물을 못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생수를 사 먹는데 생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맥주가 더 쌌을 경우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맥주를 먹었다는 기억도 나는데 그만큼 이제 이 수자원이 부족도 하지만 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정부 환경 규제를 통해서 네. 하려고 하는 가장 이제 중심이 있죠. 뭐 전반적으로 중국 전체로 봤을 때 한 60% 이상 수자원이 부족하고 오염돼 있고 그런 심각한 상태. 중국도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또 어디 뭐 좋은 물이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물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요. 자, 그럼 벽수원 수처리 업체, 오수처리 업체인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업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이 뽑아주신 키워드는 14.5 규획의 핵심 환경 규제. 규획이라는 게 우리로 이제 5개년 경제개발계획 뭐 이런 거라면서요? 네. 네. 계획과 규획은 다르다고 제가 처음 네. 아마 두 달 전인가 아마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은 이미 다 체계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네. 그러니까 규획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젠다를 잡는 하나의 방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그 핵심에 이제 환경 규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수자원 이슈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중에서 이제 오폐수 처리 부분에 있어서의 중장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뭐 중국 정부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러 종목들을 오늘 18번째 시간인데 제가 대기 관련 오염, 대기 오염 관련해서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고 또 우리 수처리 관련된 것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종목을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기준이죠. 중국 전체 아까 60% 수자원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특히 이제 서부 지역이라든지 뭐 동북 지역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상하수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풀어야 되는 문제고 특히 이 폐수 이 재생 기술을 도입을 통해서 이 수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생태환경부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 방지 뭐 행동 계획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런 산업 공업 단지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오수 집중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미 이 부분은 한 8, 90%가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8, 90%가 이제 완성된 부분에 있어서의 대부분을 이 벽수원이라는 회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중국이 이제 결국은 이 수자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뭐 우리 장강이라든가 뭐 이런 한발의 지역 이런 지역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배출구 이런 부분에서의 수자원 관리 감독도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따라와줌으로써 프로젝트가 더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서 벽수원이 이제 역할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이 우리가 3대 규제 중에서 대기, 그다음에 수질, 토양 이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한 10조 5천억
원, 10조 5천억 원 우리 돈으로요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수질 자원에 지금 이제 돈이 예. 투입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속히 이제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시고요. 또 이제 하나가 이제 중국의 도시화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중국 도시화율이 한 지금 6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화가 되면 결국은 이 뭐 이제 수출이 관련 배출 기준을 더 강하게 되고 FM대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이 벽수원이 앞으로 이제 성장 뭐 하수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 뭐 막기술 공법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막기술 공법의 1인자가 바로 벽수원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젠다로 환경 규제 전 정책의 방향에 일단 올라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수처리, 오수처리 대표적 업체인 벽수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MBR 공법의 독점적 우위다. MBR 공법이 뭔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MBR 공법이라는 네.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수처리 관련돼서 여러 네. 가지의 이제 뭐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서 그것을 또 포함해서 우리가 막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membrane technolog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막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자료를 지금 만들어 막 필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필터 네네. 얇은 막을 예, 예, 통해서 예. 하는 것들. 예,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미세 여과막 같은 기술이 있고, 근데 오폐수 처리만 하는 거고, 그다음 초미세 여과막, 이제 뭐 정수, 그다음에 뭐 중수제 이용, 비교적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술이 바로 이 초미세 여과막 기술이 있고, 다음에 나노 여과막, 역삼투막, 뭐 해수 담수화에 응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이런 MBR 공법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뭐 최첨단 기술이고 지금 수자원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기술로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MBR 시장에 중국 시장에서 이 벽수원이 가지고 있는 마켓 쉐어가 50% 이상을 넘어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MBR이라는 게 이제 뭐 수질호인과 물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벽수원이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MBR 시장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핵심 기술 부분에 있어서의 뭐 싱가포르 뭐 맨스타도 있고 그다음 캐나다 뭐 제노는도 있고 있지만 벽수원이 1등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다운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벽수원 회사의 전반적인 매출 구조를 좀 보시면요. 오폐수 처리가 지금 한 70% 그다음에 도시 하수 처리 사업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한 25% 정수기 사업이 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BR 시장 규모가 2022년도에는 한 우리 돈 한 70조 원 이상으로 중국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에 따라서 가장 50% 이상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이 벽수원의 역할이 아마도 더 부각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조금 비중을 보고 계신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이제 이 벽수원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할 때 바로 스마트 통합 오수 정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자들 개발한 통합식 그러니까 고효율, 그러니까 점원 오염 오수 처리 설비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좀 이제 반응이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이런 시스템 방식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중국이 워낙 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이런 뭐 오폐수 처리라든가 다음에 이런 정화 사업 부분에서 벽수원이 앞으로 더 이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아마 중국 내에 있는 여러 애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 이야기 수처리 업체 벽수원에 대해서 좌측 하단에 보이시죠? 뛰어난데 벽수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지만 공부를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유기업으로의 탈바꿈. 중국의 기업 형태는 지난번에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우리처럼 뭐 이렇게 주식회사 이런 것보다는 뭐 지역 기반한 그 회사들도 있었고 개인 기업도 있었는데 국유기업으로의 탈바꿈이다. 기업 형태가 지금 어떤데요? 예사가 이제 아까 말씀에 창업을 한 기업이죠. 그래서 유학파들이 와서 창업했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민간 이제 기업인데. 일반 이제 민영으로 시작했던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국유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국유직 어차피 이 회사는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렇죠. 정부 사업 혹은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정부 조달 사업 부분들을 많이 따와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럼 그거를 설명 이 지금 국유기업으로 탈바꿈 이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기 전에 이 벽수원의 10대 주주 구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네. 네, 지금 그대로 지금 원문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원지엔핑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의 창업자고요. 지금의 회장입니다. 자, 1등 지분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은 이제 국유법인인데 이 중국의 이 도시농촌홀딩스 그룹이라고 있는데 지금 한 10.14% 차지하고 있죠. 네. 여기가 이제 결국은 이 국유자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 한 다섯 번째 그렇죠? 다섯 번째 보면 또 국유자본이라 나와 있죠. 여기 지금 편인데 그래서 국유자본이 지금 비율이 지금 한 15% 네. 되는데 뭐 공사 이런 데가 많은 네. 거죠. 네. 2000년도 작년 9월에 이 바로 이 도시 지금 두 번째 도시 농촌 홀딩스 그룹이 국유 법인이죠. 이 여기가 이제 그 이 원지엔핑이 갖고 있던 창업자인 지분을 사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국유기업의 형태로 지금 작년 9월부터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원지엔핑이랑 사람부터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원지엔핑 제가 사진도 여기 있네 갖고 왔네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사진 가져오시죠. 예, 이거 보실까요? 원지엔핑 예. 사진 한번 보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 사람입니다. 예, 원지엔핑 회장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CEO고인데 이 사람 유학파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중국 재벌 순위에서도 한 5, 600 등 안에는 들어가는 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학 가기 전에 원래 공무원 출신입니다. 뭐 어떤 출신은 뭐냐면 중국 국가과학위원회 이 생태환경처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처장급, 그러니까 우리 과장급을 했던 사람이고요. 폐수자원화 연구센터 부주임까지 역임을 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창업을 했고 공무원을 네. 그만두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제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25% 이상을 잡았는데 작년 9월에 제가 좀 전에 지금 두 번째 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 도시농촌 홀딩스 그룹이 이 원지엔핑 회장이 지분을 사면서 회사의 방향성을 국유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국유자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을 수입하면서 이제 수주를 이제 하려는 방향성이 커지죠. 이게 작년 9월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이 허위엔핑이랑 부총재도 사진도 같이 왔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유학파 출신이고 이 사람은 이제 CFO입니다. 즉 상장 관련된 재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전 공무원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금 만드는 지금 혹은 이들이 지금 이제 지분을 좀 해서 국유 자본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 백교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기업, 즉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국유화되는 거에서 나쁜 시선을 볼 수 있겠지만 기업의 형태에서는 B2B 비즈니스, 즉 정부 조달 사업에 있어서의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을 꼭 한번 경쟁사 대비 정부 사업 수주권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 꼭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지금 제가 다 못 듣는 벽수원 자회사 한번 보는데 이 자회사가 아까 제가 전방이 다 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후방 산업 1등 기업. 아, 잘 안 보입니다. 네, 이거 보이지 않는데 네. 100% 80% 그러니까 수자원 관련된 모든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 생태계를 다 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근데 여기가 예. 다 이제 국유자본이 조금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이런 국유자본의 성격화 탈바꿈이 되면서 이 정부 조달, 지방 정부 조달의 부분에 있어서의 수주가 더 기대되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중국 공산당이 보는 정책 방향이 어떠냐, 그 방향성을 일단 보고 그 중에서 1등을 보고, 다음 그 회사가 민영이냐 국영이냐 어떤 성격이냐 그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지금의 벽수원이 좀 저평가되는 부분들 함께 보신다라면 네. 우리가 벽수원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선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개인이나 뭐 조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프로젝트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정부 지분이 들어오고 이 정부 기업화되고 있다. 국유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다들 공무원 출신이고 결국은 뭐 이 공산당이 뭐 계획하고 만든 회사 아니야? 이런 오해를 좀 살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지분 구조를 보시다시피 요 세 사람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와 지금 원지엔핑 지금 하고 그다음에 리우지엔구어 허위엔핑 지금 이 지분 구조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다 창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지분들을 다 합치면 거의 뭐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이상이 국유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아직까지 절대 지분은 이 원재핑 CEO와 그다음에 CFO 창업 멤버들이 갖고 있고 이런 비즈니스 특성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유자본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하지 않았을까. 비투시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공부하는 차원도 있지만 상당히 그 투자 매력이 있을 정도의 가격 하락이 최근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리스크와 또 주가 부분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게 리스크에 비해서 좀 저는 적다라고 판단은 되는 게 일단 중국이 갖고 있는 아까 수자원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이고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제 미중 간 이슈가 있었고 여러 이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아서 됐는데 어쨌든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참고가 되고요. 며칠 전에 이제 6월 29일 날 한 우리 돈으로 한 약 한 21조 정도 되는 돈을 융자를 위해서 증시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방향성 부분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 환경 분야에서 우리 산업들도 중국에 가서 이제 협력을 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의 여러분 아시는 정부 조달 뭐 중앙 지방 정부 조달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출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벽수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보시면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경쟁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고 독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 구성에 있어서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